할렐루야, 오늘도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. 오늘은 찬송가 384장 묵상입니다.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,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.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의 맨 마지막에 쓴 서신입니다. 이제 세상 떠날 날 가까움을 알고 뒤돌아보면서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고백합니다. 우리들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산 것입니다. 오늘도 선한 싸움 싸우며 믿음으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, 감사합니다. 저희들을 극진히 사랑해 주시고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으시고 주의 나라에서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.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